아주 큰일 보고 오셨나 봐요. 저 매니저님, 저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오늘 일당 빼셔도 좋으니까 저 집에 좀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그래요? 어쩐지 안색이 나쁘더라 했더니. 그만두는 건 마음대로인데? 따질 건 따지고 갑시다. 왜 그러세요? 잠깐 따라와요. 설명해 보세요. 손님이 계산대에 놓고 간 물건이고요. 다시 찾아가실까 봐 일단 계산대에 놓고 있었어요. 취득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는데요? 읊어봐요. 제가 그럼 처음이고 시간이 없어서. 배운 대로 말해봐요! 고객 상담실에 갖다 놓으려고. 안지우 씨가 시간이 없었어요? 밥 먹을 거 다 처먹고 문자질할 거 다 하고 화장실 갈 시간 있으면서 시간이 없었어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딸이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. 여기 아줌마들 이런 식으로 물건 챙기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.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이젠 첫날부터 이래? 매니저님.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에 집중해요. 기분 더럽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. 저 딸이랑 연락해야 돼요. 잠깐만 돌려주세요. 나도 사정 아니까 경찰엔 바로 연락 안 할 거예요. CCTV 확인하고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려요. 매니저님! 이 정도로는 신고하기 힘들어요. 뭐 개인적으로 점유했다기보다는 매장 내에다가 둔 거니까. 이런 식으로 슬쩍 먹는 아줌마가 한둘이 아닌데도? 아니 뭐 그렇게 되려면 뭐 자기 핸드백에다가 슬쩍 넣었다거나 뭐 이런 게 찍혔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해요. 내가 경찰서 갈게요. 고소해요. 그리고 내 핸드폰 뺏어간 것도 고소할 테니까. 가도 되죠, 이제? 넌 미나한테 무슨 일 생겼어 봐. 내가 다시 와서 죽여버릴 거야.